안녕하세요. 박간영군입니다. 자, 오늘 9월 9일이고요. 물때도 9물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. 오늘도 홍원항에 왔습니다. 같은 배 아쿠아마리노를 타고 요때가 사실 요때의 쭈꾸미는 사랑이죠. 너무 연하고 맛있어서 요때 좀 땡겨서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또 다시 한번 왔어요. 뭐 온지 한 일주일도 안 돼서 금방 달려왔고요.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으로 서브는 왔어? 네. 오늘 첫수 올라오고 있습니다. 빨라 빨라. 그 봉돌이 붙어서 나오는데 빨라 빨라. 어, 이게 뭐지? 걸렸지? 아, 한 마리 자꾸 날렸어. 합체류에 좀 컸어요? 한 바퀴 풀어. 어? 한 바퀴 가만히 이제 가비가 좀 끓었어. 뭘 커? 아직 멀었어. 빵 때리네. 그래? 그럼 가비로 갈까? 어, 깜짝이야. 우리 첫갑이야? 첫갑이. 아우, 올해 첫갑이 너무 조그맣다. 내 건데? 내게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. 내 라인 걸렸지? 어? 오마이갓! 와, 나 진짜. 아, 나 진짜 우리 형 때문에 진짜. 하다하다가 이제. 잘했다, 잘했어. 내 나의 노안을 탓해. 아, 아 그것도. 원줄을 한 움큼 잘라버렸는데? 형, 나 합사 좀 사줘요. 알았어. 얼마나 날아갔어? 절반 날아간 것 같은데. 자, 구멍봉줄 채비러 가볼까? 뒤에 걸려서 뒤에. 어느 쪽으로 올라요, 지금? 이쪽? 저쪽. 그 봉돌이에요? 응, 해봤어. 밑걸림이 여기 좀 있잖아요, 근데? 네, 살짝 달동 말동 해봐야지. 세상에, 이것들은 뭐지? 뭐야? 깍두기. 몰라. 오우, 커. 근데 확실히 얘가 더 빠른 것 같은데, 반응이. 얘가 JSA라네. 이게 무슨 말이에요? 전라북도 배도 와 있고 충청도 배도 와 있고 서로 네 땅 내 땅이 애매한 땅이래 이거. 전라북도와 충청도? 어. 자, 잘 안 나오면 또 이놈으로 가는 거죠. 어, 배 진짜 많다 여기. 약간 슬랙 라인을 줘서 조금 라인이 풀어져서 자연스럽게 액션 유도하고. 하셨군요. 역시 잘 안 나올 땐 구멍뭉돌이야. 갑은 안 나와. 구멍이 효과가 있나요? 그럼요. 뭔가 좀 애매하다 싶으면 구멍이 나. 아니, 쭈꾸미 낚시를 너무 어렵게 하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벨리하고 카약은 겁나 쓸어 담는다는데. 유선배를 안 타고 벨리 카약을 해야지 그럼. 그게 나을 것 같은데? 14호 좀 가볍죠? 응. 18호로 바꿨어.
18호로 해도 덜덜덜덜 떨 정말 따라 내려가는데. 진짜 열심히 꼬신다니까. 왔구나. 아 진짜 어렵게 어렵게 한 마리씩 잡는다. 뭐 이렇게 커? 큰 거 잡으러 온 게 아닌데. 아 진짜 어렵다 오늘. 이런 날이 다 있지? 되게 어려워. 내가 지금 화장실 가고 싶은 것도 참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. 자, 내 것도 들고 하고 있어. 아이씨 뭔 소리야 아이씨. 쌍포로 하고 있어. 어우 그래도 마지막에 화장실 가기 전에 하나 물어줬다. 왔어? 응. 화장실 가기 전에 하나 물어줬어. 오! 이렇게 공을 들여야 되나? 우와 엄청 크다. 나 이런 거 잡기 싫은데. 쭈꾸미가 크면 무섭더라. 아 어렵다 어려워. 거의 드래깅으로 꼬셔가지고. 어우 왜 이렇게 커 무섭게. 어우 커. 연한 놈들 잡으러 가자 그랬는데 왜 이렇게 많이 컸지 그 사이에. 작은 게 좋은데 나는. 형 몇 개째 잡는 거예요? 기가 막히다. 입질을 해요? 무게감이 느껴져요? 아, 갑이는 안 나오고 불가사리만 나와. 네 마리만 잡은 것 같은데 벌써? 갑? 아 불가사리? 그쵸 한 네 마리 잡았죠. 오씨 이카펀치가 날라왔어 방금. 잡으신가 보다. 예, 이카펀치를 날린 쭈꾸미예요. 아이고 한 마리 얼굴 한번 볼라면 진짜 아주 애걸복걸 해야 돼요. 아주 완전히 열심히 해야 돼. 쓰다듬고 얼르고 달르고 다 했지. 지금이 너무 가볍나? 14가? 몇 떴어요? 나 18. 18인가 16, 18일 거야 아마. 자 봉돌 18호 유주리 레이전드 고추장 등 푸른색. 해가 뜨고 나니까 이 조합으로 잘 나오고 있어요. 거의 일타일방으로 드래깅을 쭉 해서 드래깅 하다가 슬랙라인 올라탈 만한 시간 좀 주고 다시 쭉 드래깅 그래서 가까이 오게 하고 다시 슬랙라인 그래서 애기가 좀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고 다시 어느 정도 풀리고 나면 다시 쓱 드래깅 줄을 좀 풀어줘서 탈 시간 좀 주고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무게가 확 달라질 때가 있어요. 자 하야부사에 잘 나오네. 구멍몽돌 하야부사 뭐 잡았나봐요? 무섭다 무섭다 무서워. 뭐 내 것도 아닌데 뭘 써봐. 아씨 그래야 알지. 근데 감도가 차원이 달라.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어요. 써봐. 이게 코가라는 놈이구나. 네. 이거는 지금 보면은 그 여기 디지털로 이제 보여지는 거 같아요. 1호인데 이렇게 감도가 좋다고. 와. 아니 내가 저쪽에서 이렇게 발 살짝 얹혀진 걸 느껴질 수 있더라고. 킹하는 이유가 있어. 얘하고 얘는 지금 모르는데 얘는 알 수 있어. 메탈리아? 메탈리아. 메탈리아 타코이카. 아 타코이카. 1kg 에메. 감도에서 많이 틀려지죠. 멀리서도 나온다. 잘 잡네? 가지줄이 나오는데? 물이, 물이 빠르길래 가지줄로 바꿨어. 제대로 입질 왔어? 응. 크라켄이다. 자, 가지줄 채비로.
가시줄 채비 드래깅으로. 왜 난 참 멀리 던졌는데 그러니까 요 아래 와 있지? 이게 너무 빨리 와 버리니까 이게 입질을 벌 수 있는 시간이 안 돼. 진짜 빠르네. 어우 징그러. 너무 크다. 봐요, 멀리 던지는 거 의미 있죠? 깜짝이야. 너무 크다. 이거 몇 톱입니까? 여기 봉돌? 봉돌 20호. 나 하나만 더. 아, 신발. 뭐야? 아, 좀 팔아야지. 다른 게 있는데. 발로. 해주는 땅은 따로 있고, 봐. 아예 봉돌을 짧게 하고 가지줄을 늘렸어요. 이렇게. 네. 지금은 또 이제 안 나와. 네? 아까 많은데 왜? 사진 찍으려니까. 안 나온다고? 뭐? 한번 바꿔볼까? 요놈이 그 안에 그 반짝반짝해서 귀찮은가 봐요. 애도 잘 나오고 있는데 일타일방이에요? 이 정도만 나와주면 참 즐거운 낚시인데. 물속 상황을 어찌 알겠어? 너무 큰데? 에? 너무 커. 샤브샤브가 이 정도 딱 좋지 뭐. 옛날에 거든. 잘게 썰어서 파스타나 해줘야지. 내일 하자. 오해. 커. 쪽벌 한번 찍어. 얘가 확실히 낫죠? 어, 좀 작아서 그런 것 같아. 아까 그 레이저보다 얘가 좀 작아서 그런지 빨라. 또 얘가 뒤쪽에 약간 그 빗살무늬? 저거는 거의 한... 너무 큰 거 아니야? 네. 아, 저랑 보고 있어. 나왔어? 이 왜 이렇게 커? 그래도 뭐 완벽한 은하는 아니지만 계속 나오네. 물이 아까보다 덜 흐르죠? 어? 물이 아까보다 덜 흘러. 어. 가비가 안 나오는 포인트인 것 같아. 좀 덜 흐르니까 액션을 좀 줘야지. 탈탈탈탈 털다가 스테이. 액션 주고 스테이. 수고하셨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, 수고하셨습니다. 다 뺐어요?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아, 끝났네. 갑시다.